기타샵 그린 스무디. 우리 저 김남국 후보가 저기 평소에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모든 고민이 다 이제 해결됐어요. 네. 고민됩니다, 이거. 네. 자, 그 최근 구매 후기. 그동안 워낙 다이어트 제품도 많이 먹어보고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늘 실패. 네, 그래서 처음에는 구매할 때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시작은 늘 그럴싸해도 중간과 결말이 늘 실패하게 되는데 그게 원인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시작한 다이어트라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도 하고 또 이런저런 자리를 피할 수 없게 되죠. 그렇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그런 자리를 만날 안 나갈 수는 없고 그 다음 실패 원인이 늘 다이어트식을 하면서 느끼는 배고픔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 배고픔과 먹고 싶은 인간 본성을 제어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제 경우는 늘 실패였습니다. 네, 이런 구매 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글이에요. 계속 이어집니다. 네. 이런 저에게 비타샵 그린 스무디는 구세주였습니다. 일단 먹고 나면 든든함이 지속적으로 남아서 먹고 싶은 생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질리지가 않아요. 상품을 사고 귀찮아서 리뷰 잘 안 쓰지만 이런 제품은 널리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구매 후기 쓰면서 가장 기분 좋은 건 15일 정도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먹고 나니까 현재 체중에 현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걷기도 하고 만보 채우려고 늘 저와 약속하고요. 전에 입기 불편했던 셔츠가 잘 맞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런 후기였습니다. 그린 스무디는 김용민닷컴 최고의 히트 상품입니다. 다이어트는 맛있어야 한다는 역발상으로 대박을 쳤는데 다이어트, 운동도 중요하지만 제가 모든 다이어트를 다 해봤지만 역시 식단이에요. 식이요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식사량 조절에 실패하면 다이어트 성공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린 스무디는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는 분들도 하루 한두 끼 그린 스무디로 식사를 대신하면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그린 스무디 한 포면 포만감이 생겨서 배고픔의 고통에서도 충분히 벗어날 수 있고 효과도 정말 좋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운동도 못하고 밖에 나가기 힘든 어려운 상황인지라 3월부터 추가 증정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포 구매 시 5포를, 60포 구매 시 10포를 더 드립니다. 그 밖에 재구매 고객분들을 위한 벌크 판매도 진행 중입니다. 맛있는 다이어트, 오래가는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 스무디,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와, 네. 요즘 재택근무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진짜 저녁 때, 점심 때마다 뭘 먹을지 진짜 고민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늘 뭐 광고가 들어왔지만 왕금절편이랑 이 그린 스무디로 현명하게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싸움의 원인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두 개를 같이 먹으면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한 끼 한 끼. 한 끼는 요걸로 먹고. 그렇죠, 그렇죠. 짠, 아침이나 저녁쯤에는 그린 스무디 드시면 그러니까요. 딱 좋겠습니다. 간편하게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떠옵니다. 바쁘시니까. 네. 바쁘시니까 좋겠네,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끼 잘 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드시면은. 어디서 밥 먹고 있으면은 선거운동하다 이게 잠바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지나시다가 반대편 이제 지지자분들이 막 그런 얘기도 안 해요. 막 야 지금 밥이 넘어가냐? 뭐 이런 식으로 시비 거는 사람은 없어요. 밥을 안 먹고 있습니다. 아, 밥을 안 먹으니까 밥 먹자 이거 이거 먹어. 그래서 드리는 말씀. 아 예예. 예. 네. 괜히 시비 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시비 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지역 주민께서 당연하게 의사 표시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지역 주민이라고 하면은 코수동. 네. 초지동, 네. 그리고 중앙동, 고장동, 대부동. 대부동에 네. 있는 주민들의 민생을 챙길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너 나 이렇게 잘 안 외워지지? 예? 머리가 도라인가 봐. 예. 자, 다음 도라이. 이야기 뭐 해볼까요? 예, 예. 아, 정경심 교수 5차 공판. 이제 재판부가 바뀐 다음에. 네. 아, 이제 시작됩니까? 새로, 네, 새로 예.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판이 크게 세 가지잖아요. 네네. 그 사모펀드랑 입시비리랑 증거인멸 그 세 부분인데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쟁점 정리를 했다고 하고 그 입시비리 관련해서 이제 검찰은 입시비리를 먼저 좀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변호인 측에서는 아니다 사모펀드 조사가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사모펀드를 마무리하자 뭐 이런 공방이 이제 오갔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언급을 할까 말까 되게 너무 검찰이 너무 얄밉게 한 게 있어서 저도 예.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하시죠. 예. 그 얄밉게 했다고 너무 이게 저도 이게 많이 당하는 일이에요. 변호사든 검사든 서로 되게 당하는 일인데 이게 지금 입시 비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왜 늦어졌는지 아시죠?
잊어버리셨죠. 그게 검찰이 그 공판이 시작이 됐는데도 증거 기록을 복사를 해주지 않았어요. 입시 비리에 대해서. 언론에, 예. 네, 10월 달에 공판이 시작이 됐는데 예. 12월 중순이 돼서야 그 증거를 복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선 재판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전 재판부는 저는 이건 이제 뉴스 기사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본 거를 이제 토대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그 전 재판부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잘 받아들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좀 잘 받아줬으면 좋겠고 이 재판이 너무 늦어지고 있는데 뭐 입시 비리부터 좀 빨리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아니 입시 비리 이게 조사가 늦어진 게 검찰이 조사 자료를 안 줘서 늦어진 건데요. 니네 차단이야. 근데 그걸 변호사한테 넘기면 어떻게 너무 얄밉죠. 왜냐하면 저희도 그러거든요. 소송이 늦어지면은 너 때문에 늦어졌다 이렇게 재판부한테 읽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제가 서면 늦게 냈어요. 뭐 우리는 잘못 없어 이렇게 하는데 검찰이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너무 얄밉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좀 너무 얄밉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조사를 해온 거는 뭐냐면 그 입시비리 관련해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의 증거 능력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강사 PC를 이제 압수수색을 해갔나 봐요. 네네. 근데 압수수색을 해가면서 정경심 교수한테 통보도 안 하고 뭐 그냥 가져가서 그냥 그거를 이제 포렌식을 해가지고 복구를 해서 증거 자료를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표창장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러면서 낸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아니다 이거 우리 변호인이 좀 보자고 했는데도 보여주지도 않고 막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아니 명백한 증거면은 왜 그걸 못 보여줘?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이제 다투고 있는데, 증거 능력 일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일단 OX로 한다면 저는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검찰이 가져간 그 강사실 PC는 그냥 증거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정보 저장 매체의 압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나 뭐 정보 저장 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서 출력을 하거나 복제를 해서 제출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지. 아예 그냥 떼가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예전에 사법농단 수사 때도 그 하드를 다 가져간 게 아니라 그 입력을 해가지고 맞아요. 키워드 입력을 키워드 해서 입력해서. 키워드 입력을 그 해서 그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은 저 무슨 뭐 재판 어떤 그런 특정한 키워드를 넣어서 그것에 해당되는 파일만 카피해서 가져가도록 돼 있지. 맞아요. 이걸 통째로 들고 가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 아니 그 통째로 뛰어가면 그 안에 다운 받았고 뭐 사진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도 다 가져가는 거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원칙은 이렇게 가서 확장자 키워드를 검색을 해가지고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 것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그게 불가능할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막 8,000개 파일이 8,000개 정도 된다 뭐 엄청 너무 많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럴 때는 법원에 미리 허락을 받아서 영장에 아 이거 우리는 그 범위 정해서 못하니까 이거 통째로 가져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해서 영장에 통째로 가져갈 수 있게 써주면 그걸 가지고 통째로 가져가서 포렌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압수된 사람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히 그 참여권을 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컴퓨터를 압수를 했는데 여기서 이 증거를 열람해서 복사해 간다 이런 식으로 옆에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게 지금 너무 명백하죠. 네. 보여달라 그러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정보 저장 매체 압수에 안 받아주는 겁니까 그래요? 증거를 그냥? 저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요. 증거 능력이 안 됐다. 그러니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그 강사 PC. 강사 휴게실에서 온 PC의 경우에는 저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네. 그리고 압수수색을 한 100여 군데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공소사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120만 원에 대한 공소사실이 있었어요.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그 딸이 20만 원씩 6달 아르바이트 한 것도 영장 범죄 사실에 기재해서 기소를 한 게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걸 누가 고소를 했겠어요? 알지도 못했겠죠. 어디서 봤을까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건 제 추측이에요. 네. 막 그냥 컴퓨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자료를 보고 인지를 해가지고 고소를 했을 것 같, 그걸 가지고 기소를 했다는 게 제 추측이에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것도 위법수칙 증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무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니 그 강사실에 있는 컴퓨터라면은 공용 컴퓨터 아닙니까?
그게 다 쓰는 거죠. 보니까 공용 컴퓨터가 아니라 그 제가 어디서 이것도 뉴스에서 본 건데 원래 정 교수가 쓰던 건데 그거를 강사실에 그냥 보관해 놓은 거래요. 그걸 갖다가 놓은 거래요. 그래요? 하드만. 그렇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안, 검찰은 지금 그 안에서 정경심 교수가 쓰던 파일이 정경심 교수의 범죄의 증거다라고 한 걸 보면 그 파일의 소유자는 정경심 교수가 맞는 거죠. 뭔가 나왔으면 그 안에 정경심 교수가 쓰던 파일이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좋아요. 네. 뭐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도 그렇고 또 증거의 내용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재판은 뭐 아주 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검찰로서는 정말 이렇다 할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은 재판 많이 참석하셨잖아요. 네, 제가 아마 4차, 5차 공판 기일까지 출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제가 예비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느라 제가 재판에 출석은 하고 있지 못하고 네. 출석하신 기자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뭐 받으면서 네. 그 재판 소식을 좀 팔로우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유죄 입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당사자 진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도 있고 참여 관련자들의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요한 게 물적 증거인데 네. 이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 뭐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적 증거인 PC가 네. 그리고 거기 안에서 나온 문서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검찰로서도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유죄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전망이 돼요. 네, 예. 그래요. 지금 얘기하신 거는 그 사모펀드 아니 사모펀드가 아니라 이제 이 표창장 위조 예. 그리고 이 표창장을 가지고 사용한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 그거부터 먼저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뭐 기소 자체가 엉망이었다는 거는 뭐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 사모펀드 재판 역시 지금 검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 뭐 아마 언론이나 그리고 이른바 중도 보수 지향의 유권자들은 굉장히 저 조국 전 장관이 잘못한 거를 아주 확신에 마지 않고 있어요. 아니, 일단 재판을 받아보고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최소한 1심 나온 다음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아, 이건 뭐, 확증 편향이 대단합니다. 진중권을 포함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김남국 변호사님 그래서 사실 좀 힘든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김남국이 당선되기를 바라겠어? 저 사람들이? 아, 그 상대방들이요? 네. 그러나 저는 정말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그분들의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 도닥도 왔어요? 아니 그렇게 저를 공격하신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을 위해서 검찰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가서는 그럼 뭐 할 거예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본인이 또 할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검찰 개혁은 저보다 더 훌륭한 기라성 같은 법조 선배님들이 계시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그걸 맡겨야 된다고 보세요? 김영민 변호사? 너무 많죠. 김영민 변호사도 있고 박주민 변호사님, 소병철 변호사님, 그다음에 이탄희 판사님 또 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최기상 판사님 판사. 저희 선배님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고등학교 선배님이세요. 그러네. 아. 그래서 제가 굳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어떤 법조 선배님들 충분히 있고요. 김남국은 오로지 안산. 네, 저는 오로지 민생 네. 그리고 오로지 안산 네. 그리고 오로지 안산 발전. 지금 계속 저는 여기다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직 오직 안산 오직 민생 오직 국민 예. 김남국 후보님 네 예 뭐 지금 뭘 쓴 거예요? 그냥 계속 머릿속에 그냥 네. 있는 이거밖에 없어요. 아. 오직 안산 오직 민생 오직 국민 거의 뭐 외우듯이 연불 외우듯이 네. 그래서 예. 여러분 검찰 여러분들 일하기 정말 힘드시죠? 박봉에 힘들다고 하면서 변호사를 꿈꾸시는데 변호사도 힘듭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민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김남국밖에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검사 여러분들도 저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검사의 민생. 심지어는 박순자의 민생도 네. 책임을 지겠다. 아니 만약에 국회의원으로 얘기. 들어가신다면 1호 법안, 입법. 법안 뭐 좀 생각해 놓으신 거 있어요? 아 이번에 좀 발표합니까? 그냥 공약 발표할 때 아니 이제 겁니까? 그거는 네. 이제 공약과 1호 법안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정책을 저 혼자 발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발의하려면 같이
서명해주는 동의해주는 그런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1호 법안을 제 욕심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제가 청년 세대다 보니까 청년과 관련된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또 사실은 20대 청년이 취업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아유, 어렵죠. 취업하고 나서 재취업을 하는데 그 공백기에 대한 청년을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또 졸업을 했는데 사실은 취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길어지는 기간 동안에 청년들이 정말 제대로 도전하고 꿈을 꿀 수 있는 그 지원을 하는 그런 법안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김남욱 변호사한테 너무 좀 검찰 쪽 얘기보다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물어볼까요? 어떻게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저 김남국 변호사가 오늘 스튜디오 나오는 건 마지막이에요. 네. 선거 전에 이제 선거가 한 3주 정도밖에 30일도 안 남았거든요. 네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정말 죄송스럽게도 김용민 TV 구독자 여러분들을 오늘 뵙는 게 이제 마지막일 것 같고요. 네. 아니 당선되면? 당선되면 당연히 불러주셔야죠. 아니 당선되면 그때는 그 화장실 나올 때야. 그러니까 아마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무슨 말씀이냐? 예, 예. 그때는 더 책임감 있고 무게감 있고 재미있게 김용민 TV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검찰 얘기하는 겁니까? 아, 그때는 시원하게 할 수 있죠. 아, 그때 좀 해야죠. 아니, 이제 그때는 좀 시원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 정치적 목표는 민생입니다. 아, 제가 옆에서 계속 견제할 겁니다. 김남욱 변호사. 아, 그럼요. 당연히 화장실 나올 때처럼 뭐 한다 그러면 저거 갑자기 갔다 왔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지고 황현희 씨. 아, 황현희 씨도 아니야. 황영. 나도 이러는 거지. 황 씨. 아, 제가 진짜 김용민 TV 구독자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는데요. 제가 변호사 12년부터 했거든요. 12, 13, 12, 13, 14, 15, 16, 17, 18, 19, 29년 차예요. 그래서 이제 제 변호사 사무실이 있고 대표 변호사로서 직원들이 있었지만 제 사무실 청소를 저 혼자 했어요. 그래요. 걸레질 다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고 직원분들 책상 닦고 다 저 혼자 했어요. 여기도 좀 청소하고 가세요 그럼 오늘. 아, 여기 좀 넓네요. 사실 여기만 해도 엄청 넓고 제 사무실은 이거보다 적어요. 아, 네. 이 스튜디오보다 적어요. 어쨌든 대표 변호사가 이렇게 청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낮은 자세에서. 예, 그래서 항상 낮은 자세로 제가 뭐 국회의원이건 아니건 전 그건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무슨 뭐 국회의원 특권이 필요하고 무슨 높은 대우가 필요하나요? 마찬가지로 뭐 대표 변호사 하는데 뭐 변호사 하는데 무슨 그 뭐 청소하냐 안 하냐 중요하나요? 그래서 언제나 한결같이 저는 할 거라고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고 정말 당선된다면 국민 여러분들께는 정말 제가 진심으로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한 사람만 예외로 하고요. 황현희 씨. 아, 농담이에요. 제가 엄청 존경하는 좋아하는 형이에요. 네, 존경하진 않잖아요. 좋아하는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입니다. 농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좀 아쉽네요. 그렇죠. 황현희 씨, 그리고 또 소 변호사님. 네네. 저 돌아가면서 우리 김남국 변호사에게 뭐 영상 편지는 아니고 리얼 편지 해주면서 이제 마무리 할까요? 그러시죠. 아유 저는 뭐 제가 그 누구보다 옆에서 이제 계속 봐왔잖아요. 정말 이렇게 순수한 청년 뭐 이런 청년을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아주 좀 진심 어리게 뭔가 좀 열정을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진지한 모습이 참 너무 순수한 모습으로 좀 보여줬고 그 순수함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 부디 이거 뭐 선거운동이 되니까 내가 뭐라고 특별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God bless you 하셨습니다. God bless you. 뭐 그런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좀 지지우 뭐 선거 운동은 아니고 그냥 이제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마음 고생 그동안 많았어요. 전 단계까지. 고생 많이 했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소 변호사님. 그 작년 한 7월부터 김남욱 변호사님이랑 같이 피아지방법원 시작해서 방송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거의 한 10개월 됐나요? 18개월 정도? 거의 1년 가까이 되었죠. 제 진짜 1회 때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다른 데서 이렇게 방송하던 게 그러게요. 진짜 엊그제 같은데 계속 지켜본 바로는 김남욱 변호사님은 계속 그래도 끊임없이 발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형님도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보면서 이게 뭐 너무나 어려웠고 힘든 길을 이제 걷게 됐는데 이게 사실 시민들이 도와주면은 이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
김남국 변호사님을 지지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또 유권자분들 계시면요. 우리 김남국이라는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늘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또 마타도어가 상당할 겁니다. 예? 김남국 저 국회 들어가는 거 반대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럴 때 또 우군이 돼주신다면 아마 김남국 변호사가 훨씬 뭐 가볍게 선거에 임할 수 있고요. 진짜 지금 오직 그 안산, 오직 민생, 오직 국민을 지금 계속 손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저 낡은 시대 쇼라도 이렇게 근데 진정성 있게 보입니다. 문신하는 거 어때요? 문신 오직 타투 안산 해가지고 아, 예. 제가 안산에 있는 한 대학에서 이제 출강도에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참 인간적인 도시입니다. 안산이 너무너무 인간적인 도시고 그런 곳에 김남국 변호사가 또 공천받았다고 하니까 야 이거 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김남국 씨가 잘 적응하겠다 그 도시에서 그렇죠. 그런 네.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에 김남국 변호사 늘 주목해 주시고 또 응원하신다면은 아마 김남국 변호사 굉장히 가뿐한 마음으로 선거 운동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저 이제 한 4주 정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4주 동안 분전하시고 저희가 또 그 또 현장 방문을 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가시죠. 마지막으로 네. 정말 또 당부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카톡 날리면 안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진짜로 그냥 네. 카톡 날리면 너무 많이 카톡 홍수다 보니까 안 그치.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화 안부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강서갑에서 안산으로 전략공천 받기까지 그냥 그 기간이 그냥 백수였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게 하루에 30통에서 50통 주변 지인들에게 안부 전화하면서 이번 선거 정말 중요하다. 그냥 성향이 강한 친구들 있잖아요. 선거운동 안 걸리나요? 아, 그건 상관없어요. 투표 동료 운동이거든요. 누구를 막 뽑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번 선거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번 선거는 정말 역사가 후퇴하느냐 진전하느냐 나는 그런 문제 기로에 서 있다. 그러니까 꼭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탠 정당과 힘을 보태지 않고 발목 잡은 정당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심판해야 된다. 나는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예, 예, 예.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전화 필요합니다. 하루에 5통에서 10통 주변 지인에게 안부도 묻고 선거 동료도 하고. 선거운동할 때 한번 찾아뵐게요. 아유, 네. 김남국 변호사. 자, 그러니까 예. 다시 호수동, 예. 초지동, 네, 하나 봐봐. 예, 예. 중앙동, 그리고 고잔동, 그리고 대부동. 야, 네, 여기 계신 분들. 네, 김남국이가 투표용지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할까요? 그러시죠. 자, 오늘도 피아 지방을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